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보는 코너인데, 이 런앤너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주로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기초 강의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뭐 기초 강의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고급 강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초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아시는 분도 한 번 더 보서 더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으니까 오늘도 기초 강의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합시다 코너에서 살펴볼 주제는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 자, 종목을 매수하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준비한 게 오늘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 강의입니다. 요 목표가와 손절가는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볼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잡는 건 기술적 분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일단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그동안 런앤런 강의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떤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차분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란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목표가는 뭘까요?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목표로 노리는 가격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죠? 근데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요? 구간. 구간도 돼요. 목표가라는 건 기술적으로 잡았을 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12,000원이야. 그럼 12,000원에 딱 팔아요? 그건 아니에요. 11,5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지. 12,500원에 팔 수도 있고 12,3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는 기계처럼 딱 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약간은 이제 유도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종목 매수 이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실 제한 가격이자 구간이에요. 손절가도 사실은 그래요. 손절가가 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만 원이 한 틱 딱 깨질 때 칼같이 자른다. 물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약간의 또 유도리는 있을 수 있어요. 9,900원 깼을 때 팔 수도 있고 만 100원이 깨졌을 때 팔 수도 있어요. 이런 너프함은 어디서 가져가야 되냐면 기술적 분석을 아셔야 돼요. 그러셔야 가격이나 구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일단 설정한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왜 잡을까?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특히 특정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면 원칙에 어긋나거나 기준 없는 매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목을 사면 그냥 올라가면 아 좋다, 떨어지면 아 씨 망했다 이 생각이나 하지 언제 사고 언제 추매하고 언제 손절하고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이런 기준이 없는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가나 손절가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프로 투자자야, 나는 진짜 전업 투자자야 이러면 알아서 그때그때 결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린이 분들은 목표가나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기계적인 대응으로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이 감정에 굉장히 휘둘리기 때문에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목표가랑 손절가는 잡고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 계좌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네, 무분별하게 홀딩, 무분별한 추매, 물타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초보 투자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계좌 수익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격 전략을 지켰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단 지키세요. 네. 그거에 유도리를 줄 수 있는 건 그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쌓였을 때니까 주린이 분들은 칼같이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상 목표가를 잡을 거라고 했죠. 그럼 목표가는 어딜까? 네. 정답이 여기 써 있죠. 그죠? 첫 번째, 저항선. 두 번째, 저항 매물대. 세 번째, 전 고점 구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웬만한 목표가는 다 잡을 수 있어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목표가를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죠. 투자 기간이 길면 조금 더 높은 고점이나 저항대를, 짧으면 조금 더 낮은 고점 저항대를 잡을 수 있겠죠. 목표가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주린이 분들께서는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투자 경험이 풍부하면 목표가 도달했지만 오케이, 이거는 업황, 시황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한 번 더 칠 거다. 홀딩. 이러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저항선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어디가 저항선일까? 이게 보이신다면 거의 이제 초보자 딱지를 떼고 계신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저항선을 긋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을까요?
많은 고점들이 일치해 있는 곳이 저항선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고점이랑 여기 있는 고점이 위치가 비슷해요. 그럼 여기는 직선을 긋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밑을 보면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이 비슷해요. 그럼 이 위치에 선을 그으면 이게 저항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선을 그어볼게요. 자, 고점과 고점이 대략적으로 일치하죠. 여기도 라인적으로 일치하고 요 밑에도 지지라인이, 지지이자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항선을 그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강의 보는 법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면 저항선을 그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데나 선을 막 그어보세요. 막 그어보면 고점이 일치되는 선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저항선이에요. 네, 그걸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선을 그어보면 네, 이런 위치에서 고점이 일단 조금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 검은색 선, 이 위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선 긋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항 매물대인데 그러니까 선은 고점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갈 수 있는데 항상 고점이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위치에서는 매물이, 그 매매가 별로 없죠. 매물이 없다라고 해요, 매물이. 그럼 작은 매수에도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매물은 지금 여기에 많아요. 매물이라는 건 뭐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많았던 가격. 주가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거래가 많았던 가격에 부딪히면 거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돼요. 정신없죠. 이 구간, 이 선이 있는 구간이 다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를 이 구간으로 보는 거죠. 이 구간으로 들어오면 저항이 생기겠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위치에서도 저항 매물대가 나와요. 저항 매물대, 거래가 많은 구간. 자, 선을 엄청나게 많이 그어드렸어요. 다 매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되면 여기가 다 저항대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항대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 고점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 위치에 있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거보다 주가가 낮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한 매물이 작용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왜 여길까? 여기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급등에 따라가서 산 거예요. 더 급등할 줄 알고. 하지만 여기서 못 팔고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뼈 아프겠죠.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털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가 저항선이 되죠. 그게 어디죠? 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전 고점을 기본적인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는 물린 사람들이 본전에 자꾸 매도를 하려고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이것도 볼게요. 비슷하죠? 자, 이 위치인데 지금 앞에 주가는 필요 없어요. 왜? 여기 산 사람들 어차피 지금 다 수익이에요. 매물이 없어. 매물이 있는 구간은 여기, 이 위치. 처음에 이제 갭상으로 출발 떨어졌는데 갭상에서 따라잡은 사람들 마음이 아픕니다. 본전에서 언제 빠져나오나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 부근이 저항이 되죠. 저항이 된다는 건 목표가가 설정된다는 겁니다. 목표가는 이 직선으로 여기까지 1차 목표가.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한 번 더 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강하게 못 돌파하고 한 번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목표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가인데 손절가는 어떻게 되냐? 반대예요.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지지선, 지지대, 전 저점 구간을 손절가로 설정합니다. 또 단기, 단타 매매일 경우에 장중으로 일봉 매매일 경우 종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단타는 장중에 일봉 매매, 그러니까 스윙 매매나 이런 매매일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장대 음봉은 매도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위치 상관없이 대량 거래랑 장대 음봉 떨어지면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뭐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차트 보고 샀는데 어떤 위치에서 장대 음봉 확 떨어지고 거래가 확 떨어지면 일단은 파세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셔야죠. 자, 지지선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볼 때 지지선이 보이나요? 지지선. 지지선은 뭐죠?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선. 이자 손절가. 지지선을 깨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선을 어떻게 그을까요? 잘 보시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 비슷해요. 여기까지. 그죠? 비슷한 곳에 선을 그으시면 그게 바로 지지선이자 손절가가 됩니다. 그거 볼까요? 여기죠?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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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해요. 그죠?
똑같이 일치하는 점에 선을 그으면 이 위치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지받지 못하면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매수했을 때 손절가는 여기. 짧죠, 손절가가. 이러면 좋은 위치인 거예요, 좋은 위치.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으면 손절가가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너무 길잖아요, 손절폭이. 별로 안 좋은 위치인 거죠. 그죠? 네,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 여기도 한번 선을 바로 그어보면 이 위치예요, 전저점. 일치하고, 여기 매물이 있고, 여기. 그래서 검은 선을 딱 그으면 그 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선긋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기초 강의부터 보시면 돼요. 자, 기초 강의 보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지선이고 계속해서 이제 지지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위치인데 주가가 여기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다. 여기가 이탈되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지됩니다. 지지 때는 아까 저항 때랑 똑같아요. 그냥 180도 바뀐 개념이에요.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지선이 하나, 둘, 세 개 생깁니다. 그럼 1차 손절가, 2차 손절가, 3차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해도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더 고급 과정인데 오늘은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니까 그거에만 충실해서 보면 이전 저점에서 일치하는 라인, 그 라인을 지키면 보유하면 되고 그 라인을 깨면 매도하면 됩니다. 심플한 내용이에요. 자, 지지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 여기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지대가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 네, 전저점이에요. 전저점. 전저점을 손절가로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저점은 어디죠? 여기에요. 여기. 직전 저점. 네, 직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으면 심플합니다. 여기는 지금 지지선을 그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일치하는 여러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전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를 손절라인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매수했으면 손절가는 여기죠. 목표가는 뭐 대충 한 이 정도의 매물이 있네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런 선 긋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마지막 내용인데 그 전저점이죠, 역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전저점인 여기. 여기에다 선을 그어서 손절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 목표가와 손절가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기초 강의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 긋는 개념을 모르시면 조금 배우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을 기초 강의, 풀 강의로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런앤런에서 이제 공부합시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50분짜리 풀 강의 영상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 영상 기초 강의부터 1강까지 쫙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네, 문자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많은 네, 지난 강의 내용들 처음부터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네,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공부하셔야 내 재산 지키고 수익 보실 수 있어요. 네, 공부하고 수익 보실 분들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지 않는 매매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장중에 많은 다양한 이슈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